안녕하세요. 싱시청 시민 VJ 마준석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군자동인데요. 군자동에 이웃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. 한번 같이 가시죠.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요? 끝나신 것 같아요. 이제 아마 이웃들을 위한 반찬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. 저 더우시죠? 아, 네. 이런 봉사 얼마나 하셨어요? 이런 봉사는 지금 거의 1년 차. 지금 이웃들에게 나눠줄 닭볶음탕이 완성된 것 같은데요. 정말 맛있어 보여요. 혹시 이거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? 이거는 일곱 가정인데요. 조선 가정 두 가정은 두 배로 나가요. 그래서 29개로. 네. 독보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닭볶음탕을 다 완성했습니다. 저도 혹시 이따 같이 가도 되나요? 네.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아이고, 이 더운데. 그래도 기다리셨잖아요. 아이고, 자, 우리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. 네, 건강한 거 드릴 게 없으시죠? 네, 네. 알겠습니다, 어머님. 네, 들어갈게요. 예, 예. 매날 받으신 분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. 아, 네. 이날만 손가락 기다리고 계세요. 저희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날마다 이렇게 반찬을 배달해 드리거든요.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부도 묻고 또 얻으신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어른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복지센터 연결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오실 때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정말 보람되게 하고 있어요. 군자동에서 이웃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만나봤는데요.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시흥시청 시민 VJ 마준석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곳은 신천동 벌처 경로당인데 이곳에서 심폐소생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는지 우리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렇게 할 거예요. 근데 넘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또 어르신들이 손을 다시 팔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, 둘, 셋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두드려봐. 자, 괜찮으세요? 와, 119에 신고를 본인이 해도 되고 누구를 시켜도 돼. 네. 다섯, 여섯 숫자는 셀 수 있잖아. 일, 아홉, 열. 아이고, 감동하지요. 뭐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진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를 경험했어요. 교육 재밌으셨어요? 예, 재밌었어요. 네.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실생활에서 누군가 꼭 필요하신 분들께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 신천동은 20개 동 중에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
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어르신들과 공유를 하면 좀 어떨까.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회 차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도 어르신들이 즐겁게 잘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벌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보고 또 교육도 같이 참여해서 들어보니까 참 유익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르신들이 잘 심폐소생술을 이해하고 또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참 유익하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고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 또 지역을 활성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. 마음에 가득 오늘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담아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